아, 네, 안녕하세요. 가수 골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또리하우스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바우세미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 세팅을 제 컴퓨터 앞에다가 했고요. 카메라 장치를 제가 이름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시간상.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장소령님, 10분 있다가 입장하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은 또 저기 공부하는 시간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장소령님께서 보내신 사연은 가족 회의 끝에 2박 3일 경상남도 남해를 다녀왔다. 멸치회와 쌈밥도 먹고 상주 해수욕장에 가서 조개 껍질도 줍고 나비 생태관 삼천포 다리의 멋진 야경도 보고 펜션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숙소를 정하고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다랭이 마을을 구경하고 마늘 전시관, 탈 전시관 등도 다녀왔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었다. 짧은 2박 3일의 가족 여행이었지만 군 생활에 21년이 넘도록 아이들과 여행을 제대로 못한 미안함이 있었다. 앞으로 좀더 자주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소령님 지금 퇴역하시고도 요양보호사 하시려고 준비하셔서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또 학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짬을 내셔서 또제 방송 함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장소령님 화이팅! 우리 엔터테인먼트 블랙님은 블랙을 울리시는군요. 빅토르키님 오셨어요? 우와, 정말요? 저못 뵀어야지. 이름 적혔음. 지니어병아리님. 아, 빅토르키님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밤 7시 22분 친구들이랑 한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한잔하시느라고 안 들어오셨단 말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왜 이름 적냐고요? 네, 우리 꿍윤희님 승인 감사 방송 중입니다. 하셨고요. 빅토르 킴님, 중미 채널님, 제 친구인데 같이 한잔하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네. 중미 채널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빅토르 킴님 사연 저한테 보내주신 거 제가 지금부터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우리 빅토르 킴님 과테말라에서 지금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계시고 현재 7시 30분이죠. 네, 그곳에서 술 한잔 하시면서 네 계시는 분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1975년 8월 어느 여름날 여자친구와 철로길에서 장난을 치며 걷고 있었다. 늦은 밤 귀가해 보니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계셨다. 사연즉슨 아버지가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고 계셨는데 세탁소에서 일하는 아줌마랑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였다. 당시만 해도 바람피다 걸리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 우리 엄마는 앙칼스럽게 아버지랑 싸우고 아버지는 대드는 엄마의 뺨을 때렸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왜 엄마를 때리냐며 대들었다. 아버지는 설마 조그만 내가 아버지께 대들 줄은 몰랐나 보다. 15살 아들이 대드니 아버지는 우셨다. 많은 세월, 가정을 이끌어 오셨던 아버지는 한순간의 실수로 엄마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날 밤은 그럭저럭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안 보였다. 엄마를 찾아다니느라 한나절을 헤맸지만 찾지를 못했다. 지쳐서 방에 들어왔는데 장롱 밑에 편지 같은 것이 삐꼼히 보였다. 엄마의 편지였다. 아이들, 내 남매, 당신 혼자 잘 키우고 나를 찾지 마세요. 나를 찾고 싶다면 진해 앞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가 나인 줄 아세요? 청천벽력 같은 편지가 짧은 문장으로 남겨져 있었다. 아버지에겐 말안 하고 형이랑 둘이서 진해 앞바다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 찾아도 찾아도 엄마는 찾을 수 없었다. 맥없이 집에 돌아왔을 땐온 동네가 난리가 나 있었다. 아버지와 불륜 관계였던 그 여자의 남편과
동네 깡패들이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너무나 창피했다. 불륜녀였던 그 여자는 남편에게 두들겨 맞고 있었고 동네 깡패들은 그 주변에 서 있고 우리 아버지도 그 옆에 서 있었다. 그 여자가 맞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나와 형은 엄마를 찾는 게 급선무였다. 동네 창피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나와 형은 큰 집으로 가보았다. 다행히 엄마는 거기에 계셨다.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고 형과 나는 엄마를 모시고 우리 동네로 돌아왔는데 불륜녀랑 그 남편, 동네 깡패들 그리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 빅토르 킴님이 쓰셨냐면요. 오늘 그만 쓸래요. 지금 이곳은 밤 10시 45분입니다. 시간 되면 다시 쓸게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굿나잇 되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답변을. 그랬더니 잠시 후에 또 편지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불륜녀랑 그 남편, 동네 깡패들, 그리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전부 다들 동네 막걸리집에 모여 있었다. 그 동네 막걸리집 아들도 역시나 동네 깡패였는데 아버지랑 친분이 있었다. 그 당시 엄마는 양잔점을 했었고 아버지는 세탁소를 했는데 가게가 두 곳이나 되어서 들어오는 경제적 수입은 다른 집보다 괜찮은 편이었다. 하지만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는 동네 술집에서 술 마시며 동네 껄렁한 깡패들과 함께 술도 사주기도 했기에 서로 안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술집에 모인 사람들의 주된 이야기는 간통으로 콩밥 먹지 않으려면 합의를 하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불륜녀의 남편이 백수 건달이라서 아마도 금전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된다. 생각해보면 동네 건달들도 같이 끼어들어서 떡곰을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여들어 있었던 것 같다. 여차저차해서 합의를 하였고 어린 나이인 나는 정말 아버지가 창피했다. 참 공교롭게도 그 불륜녀의 딸이 내 초등학교 동창일 줄이야. 정말 창피했다. 그땐 불륜은 곧 간통이라는 사회적 용어였고 간통은 감옥행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우선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막내 동생은 서울로 먼저 이사가고 형은 작은 집에 나는 큰 집에 밑에 동생은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산 가족이 되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사건인데 고향에서 2년 정도 더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도 서울로 전학을 갔다. 서울에서 가족들과 2년 만에 다시 합쳐졌고 수많은 고생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세탁소를 접으시고 양평에서 양계장 및 복숭아 과수원을 하셨다. 하지만 역시나 고향에서 술 드시던 버릇이 있어서 계란 출하하는 날 그리고 복숭아 출하하는 날은 목돈이 들어오므로 양평시장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술집 아줌마들이랑 술을 드셨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그땐 아버지가 정말 미웠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어두웠던 모습 그리고 나에게는 큰 상처였던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꽁윤이님께서 아버지가 잘못했네요 하셨어요. 소설 같네요 꽁윤이님. 그쵸? 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의 심정으로 이걸 들으시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다 큰 성인이니까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간다고 아버지의 그 모습이 계속 또 술을 드시고 하는 게 근데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는 굉장히 큰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샤론의 사연 데이트 링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송 처음 들어왔는데요. 뭐 하시는 방송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거 제목이 샤론의 사연 데이트예요. 우리 스산까치 도사님 방금 전에 우리 유튜버이신 그 빅토르 킴님의 사연 제가 읽어드렸는데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제가 보통 다른 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읽고
그거에 대한 댓글 같은 거 읽고 함께 하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위안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연을 읽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금 승인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승인 감사 방송을 하느라고 제가 지금 이름을 적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추첨을 해서 22분한테 이렇게 커피 쿠폰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실방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농부 노치영규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